비가 와서 여기 가니 추우기에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네요. 얼만큼 왔는지 한번 확인해봅니다. 휴대폰에 보면 날씨를 볼 수가 있어요. 날씨도 요즘에는 시간대별로 비의 양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자, 곧 비가 내려서 자, 밤까지 계속 내리고 내일 새벽에까지 내리고 또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추우기를 만들어서 예보와 비슷하게 비의 양이 내리는지 한번 측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추우기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비가 고르게 내린다고 했을 때 정해진 이 통에도 똑같은 양의 비가 내리겠죠. 그러면은 여기 시간마다 여기 비가 내리고 하는 양을 측정을 할 때 여기 비는 여기 1, 2, 3cm가 아니라 여기 작은 눈금 밀리미터로 길이 양을 잰다고 해요. 그래서 요만큼 잤으면 1mm, 자 이만큼 1만큼 올라가면 10mm, 20mm, 30mm, 뭐 40mm, 50mm, 60mm 이렇게 비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재활용 통으로 측정을 하나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 통에 빗물이 들어왔다가 튀겨나갈 수도 있고 하늘에 햇볕 때문에 증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긴 통을 또 써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 오목하게 빗물이 튀기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구멍을 최대한 작게 해서 증발을 막는 추구기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페트병을 하나를 구해서 이렇게 하면은 통이 기니까 물 튀기는 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물이 들어가는 면적이 넓으면 많이 증발될 수 있으니까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뒤집어서 물의 증발을 최대한 줄여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추우기 완성이 됐네요. 증발을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뚜껑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 랩 같은 거를 씌워서 구멍을 살짝 뚫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증발을 최대한 줄이면서 빗물을 모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추우기 완성인데 빗물을 받은 다음에 길이를 재도 되지만 이런 자가 있다면 자를 붙여둬도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밑이 평평한데 페트병은 평평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빗물을 물을 정도 받아 놓고 그 물을 받은 그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의 양을 측정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시작 지점으로 해서 여기 길이를 측정할 자도 붙여 놓고 길이를 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빗물이 튀기는 거를 막고 물의 증발도 막고 그 다음에 바닥이 울퉁불퉁한데 물을 어느 정도 부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빗물의 양을 잴 수 있는 자, 간단한 추우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자, 하루 동안에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한 시간 동안에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예보에 나오는 비의 양과 우리 집에 내리는
우리 집 앞에 내리는 비의 양이 같은지 한번 비교해보고 측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페트병으로 만들 수 있는 추우기 한번 만들어서 비의 양도 한번 재어보세요. 바닥에 물이 튀어서 들어가지 않고 또 하늘에 빗물을 막지 않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이렇게 놔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통은 여기 놔두고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잘 담겨지는지 측정도 해보고 두 통의 비의 양이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여기 간이 추구기에도 이렇게 비가 고여있네요. 얼마만큼 비가 왔는지 우리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간이 추구기로 이제 이틀 동안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고 해서 이틀 동안 비를 모았는데 여기 얼만큼 빗물이 담겼는지 확인해 보니 25mm 정도가 되네요. 빗물이 튀지 않도록 증발이 되지 않도록 한 건 25mm 정도가 되고요. 그냥 여기 재활용기에 여기 둔 거는 얼마가 되는지 32mm가 되네요. 32mm. 여기 입구가 넓고 키가 낮아서 주변에 있는 빗물이 튀어서 더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32mm. 하지만 빗물이 튀지 않도록 증발이 되지 않도록 했던 여기 용기에서는 25mm. 아, 이렇게 차이가 있었네요. 그래서 추구기를 만들려면 빗물이 튀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증발이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내린 비는 25mm가 내렸네요. 다음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시간당 양도 측정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